다시 후방에서부터 재출발. 가볍게 띄워줍니다. 수비 헤더. 야, 세컨 볼 누가 따내나요? 네, 시흥이 따냈습니다. 이동이 뿌려졌고요. 찰뜻말뜻 크로스 연결. 헤더! 골! 선제골! 시흥 시민 축구다. 앞서 나갑니다. 골대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주가 자기 진영에서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는 작업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왼쪽의 측면에 공간을 내줬고 결국 중앙 혼전 상황에서 골을 내주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임정빈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요. 아,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예쁜 득점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공을 공격 지역에서 강한 압박으로 탈취한 뒤에 바로 측면으로 전환을 해서 크로스를 올렸고 가운데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왼쪽에서 계속 두드리던 게 효과를 네, 봤어요. 맞아요. 이 장면입니다. 네. 아, 지금 이창훈 선수가 정말 잘 뚫어냈어요. 네, 이창훈 선수가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거는 거의 보고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몸을 날리면서 체중을 완벽히 실었죠. 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선제골이 나오면서 네. 자, 홈팀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5분에 보답을 했습니다. 네, 충분히 있거든요. 네. 넓게 띄워줬고 자, 지금은 이걸 따내네요. 네, 따냈습니다. 네. 전방 연결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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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이대요! 와! 원창훈 킬입니다. 와, 공격 작업 너무 완벽했어요. 네. 저희가 양주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야, 이동희 선수가 결국에는 하나 해주네요. 야, 여기서 오른쪽에서 잘 빠져나갔고요. 네. 정확한 킬러 패스 들어갔고 이동희 선수가 9번이라는 백넘버에 걸맞게 굉장히 안정적인 마무리 보여줍니다. 아, 이게 사실 분위기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득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권태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코스로 정확히 찔러 넣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공을 측면에서 1차적으로 지켜준 게 컸고요. 잘 내줬고 아, 패스들이 너무 네. 유기적으로 잘 흘러갔습니다. 정확한 패스. 아, 저 코스는 못 막죠. 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아, 지금 양주가 라인을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양주가 분위기를 올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격 숫자를 좀 늘려주는 변화로 보이고요. 네.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사실 한 골을 더 먹히더라도 지금 골이 넣는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아, 지금 아! 들어왔어! 따라갑니다! 스코이디! 아, 말하자마자 득점하네요. 야, 이 경기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신재훈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첫 터치를 골로 연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야, 세트피스에서 와, 들어오자마자 감독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 박성배 감독이 웃고 있어요.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야, 이게 들어가자마자 득점. 그것도 첫 터치였거든요. 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20분 남아있는데 한 점 차.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르죠. 네. 몰라요. 아, 정말 좋은 의미로 미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20분이 넘게 남았습니다. 네, 20분이면 뭐 다섯 골도 나올 수 있죠. 네, 처음에 임팩트를 정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흐른 공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 한이